추천 우덕. 내 이름은 이유다. 난 원래 슈퍼 울트라갑 재벌이세였어. 사형! 날 죽이겠다고! 미친 거 아냐?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가 이 나라 최고 권력자면 다야?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고 감옥에 쳐넣으면 다냐고! 나 재벌이세 이유다는 방금 희나라 황제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어. 저 정말 내가 먹은 케이크 복이 들었다고? 왕님! 반역이다! 뭐? 재벌이세 이유다 그대를 황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쌍둥이 동생 하라 황녀를 못 챙겨줬거든. 이번 봄에 황실 무도회를 할 건데 그 앤 워낙 낯을 가려서 나만큼의 돈과 권력을 가진 그대가 도와줬음에. 그래! 이 모든 사건은 전부 황제만큼 대등한 권력을 가진 나를 잡아넣기 위한 계획이었어! 강전학!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재벌이야! 나한테도 너만한 돈과 권력이! 호워! 진정해! 그대의 저택 내 직근들도 힘이 내 병사들의 보위망에 들어가 있어. 뭐? 히레베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한 일이거든. 하! 쌍둥이 여동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딴 계획을 세운 이유가 대체 뭐야? 황제가 돼서야 깨달았지. 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 지켜야 할 것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희유다 그댄 쓸데없이 너무 큰 권력을 가졌어. 한 나라에 황이 두 명이 필요는 없잖아. 소리 집어쳐! 그리고 다들 눈앞에서 봤잖아! 황녀가 먹은 케이크는 내가 아니라 암살자가!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하지? 그대가 했다는 증거야. 만들면 그만인 것을. 내가 이유다 그댈 너무 과대평가했군. 그 정도 앞도 못 내다볼 정도의 그릇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얘긴 의미 없을 수도 있겠는데. 무슨! 그대는 반역죄 및 황족 기만죄로 사형 확정이야. 하지만 계정을 생각해서 선택권을 주려해. 선택권? 재벌 2세로서 명예롭게 사형당해 죽거나 아니면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당한 죄인으로 살거나.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하! 목숨은 붙여줄 테니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이 모은 재산과 권력 모두 몽땅 다 포기하고 꺼지라는 거군! 그렇게 나오시겠다! 나한테 감히 반역죄란 누명을 씌웠겠다! 그럼 이걸 한번 진짜 사실로 만들어볼까? 황제 폐하, 불편하신데라도... 하니 신경 쓰지 마라. 황제 폐하! 휴농 공장님 아니신가? 황궁엔 웬일로? 어째서입니까? 왜 유다 아가씨를... 소문이 벌써 공작처까지 퍼졌나 보군. 그렇다면 알고 있을 텐데 재벌이세 이유다가 반역을... 사실이 아니잖습니까? 모두 폐하가 벌인 짓이라는 거 압니다. 차라리 저를 벌하세요. 유다 아가씨는 제 약혼녀입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 벌을 받겠... 그댄 이미 돈이고 권력이고 쥐고 있는 게 한줌뿐인데 굳이 내가 건드릴 필요 있을까? 그럼 유다 아가씨께는 이러실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 왜... 하나뿐인 여동생까지 희생하시며 이러십니까? 그대들은 몰라. 이 자리에 앉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렇군요. 그래, 그러니 승산 없는 싸움 말고 힘만 돌아. 아니요, 이 싸움은 제가 이기겠네요. 뭐? 폐하께선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하셨지요. 하지만 전 아니거든요. 제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것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두고 보세요. 싸움은 무조건 제가 이길 겁니다. 반드시요.